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수원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먼저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를 한번 호텔 황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뭐 경기 추세야 뭐 여러분께서 뭐잘 알고 계시는 현황이고요. 이 숙박업소의 추세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우리가 이세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추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황제가 말이죠. 일관성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그래프는 여러분께서 숙박업에 대해서 또는 다른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자산에 투자하실 계획이시고 현재 투자를 하셨다면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 이 그래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익률과 리스크는 어떻다? 비례관계에 있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고요. 호텔 황제는 수익률보다는 먼저 리스크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리스크가 적은 것보다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은 그만큼 더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숙박업을 특히나 초보 AB 창업자 여러분 처음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취득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리스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매 수백 번, 매 수천 번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도 말이죠. 신축이 리스크가 가장 크겠습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리스크가 가장 크겠습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리스크가 가장 크겠습니까, 여러분? 리스크가 큰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은요. 신축으로 통해서 원시 취득하는 거죠. 신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면 리스크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그 다음에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그나마 처음 숙박업에 투자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가장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신축이 가장 리스크가 클까요? 신축은 첫 번째 자기 자본도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분석, 상권 분석, 입지 분석도 하셔야 되고, 이제 개별 분석도 하셔야 되겠죠. 설계 도면을 통해서 여기가 몇 층까지,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 형성되어 있어서 몇 층까지, 바닥 면적은 몇 평까지 되느냐, 객실은 몇 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객실을 몇 개를 만들고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그 인근의 경쟁업소는 어느 호텔이 모텔이 경쟁업소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경쟁업소에서는 현재 월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축을 통해서 오픈했을 때는 매출이 그 이상은 우리가 나와야 투자 대비 수익률이 창출이 되겠다. 또는 내가 자기 자본을 얼마를 투자를 하고 융자를 얼마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필요 경비, 그리고 각종 세금, 그리고 이자 지급액까지 지급하고 남은 내 순수익이 얼만지 여기까지
모든 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야만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어떻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오픈하는 날이죠. 네. 오픈하는 날이면 여기서부터 매출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네, 정점까지는 올려야 돼요. 과연 이 기간이 우리가 얼마나가 소요가 되느냐. 이러한 아주 리스크가 큰 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매출이 말이죠. 해당 물건처럼 볼까요? 해당 물건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니까 1,800만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800만원. 1,800만원씩 나오고 있다가 이날 오픈을 했습니다. 이날 오픈. 네. 이때 취득을 하셔서 리모델링 소요기간, 네. 소요기간 매출이 없다가 여기에서 이제 매출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끌어올려서 정점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리고 정점, 이 매출을 우리가 얼마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파생되는 필요 경비, 이자 지급액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 대비 월 순수익이 어떻게 연 순수익이 수익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거를 다 AB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신축 다음으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리스크가 적은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날 오픈을 했습니다. 이날 오픈. 네. 이날 오픈을 해서요. 현재 이제 소유자죠. 네, 소유자가 이 매출을, 네, 해당 매출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날 이제 처분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상대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궁금하면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 보듯이 과거의 매출이 이 1년 동안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아무리 경험이 없더라도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분이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방장님이 바뀌면 음식 맛이 좀 달라지듯이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그러나 바로 회복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리스크가 적다.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이죠. 신축이 가장 수익률은 높겠죠. 수익률은.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수익률은 높습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역설적으로 리모델링 완료된 물건이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호텔 황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해 드린 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런데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파생 원인이 만든 게 공시지가가 높아졌습니다.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죠? 네. 한 평당 공시지가가 한 760만원 정도 하는데요. 재작년 2019년, 2018년, 작년 2019년, 올해 2020년, 네.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세금이 뭡니까?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죠. 재산세. 그리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달. 8월달에는 왜 세금을 안 내죠?
공무원들이 휴가 가니까 8월 달에는 납부할 세금이 세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는 아무 세금도 안 내요.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네, 12월 달에 이렇게 납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 세금이면은요 어떻게 해서 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느냐? 네. 과세표준, 네. 모든 세금은 동일하죠.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할 재산세액,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과세표준은 뭐냐? 이게 바로 시가표준액이군요. 네. 시가표준액을 근거를 하는 자료가 뭐냐? 네. 그러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우리가 여러분 재산세 어떻게 납부하죠? 여러분께서 직접 시군구에 찾아가셔서 신고 납부하십니까? 아니죠. 네, 전기세처럼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하는 거죠. 전기세 내셔라 라고 매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납부하라고 우편으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네, 부가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고 종부세는 이제 국세인데 시군구 직원들이 이제 그 해당 재산 예를 들면 이제 모텔이면은 7월 달에 건물분, 9월 달에 토지분 이렇게 시가표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갈수록 이제 추세가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연 3%거든요. 연 평균 연 3%씩 오릅니다. 3%. 여러분께서 보유하신 아파트가 있다면 또는 뭐 토지가 있다면 또는 뭐 여러분께서 뭐 상가가 있든지 딱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공부를 한번 열람하셔서요. 연 평균 3% 이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네, 오른 거고요. 3% 미만으로 올랐다 그러면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말이죠.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급격히.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기간 동안 납부하는 세액이니까 보유세죠. 그러면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 원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취득하신 원가. 투자 금액 만약에 20억에 해당되는 모텔을 취득을 하셨다. 네. 거기에 취등록세 주택은 취등록세도 많이 상승했죠. 하지만 상가는 동일합니다. 4.6% 원칙적으로 4.6% 그리고 여러분께서 중간에 투자하신 수리수선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만큼 호텔 황제가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왜? 가장 큰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비용이 매몰 비용은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원가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호텔 황제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이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수리수선비도 우리가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 자금이니까. 네. 우리가 어디를 투자를 했을 때 그거를 회수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는 거지 매몰 비용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리수선비가 호텔 황제가 그동안 매몰 비용으로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게 20억에 사셔서 취등록세 수리수선비 해서 만약에 취득 원가가 25억이 나왔다.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텔 황제가 취득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투자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여기까지 무조건 수익률로 계산하다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미래 시점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점의 수익률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깊이 하게는 경제학에서는 자본 수익률. 호텔 황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소득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소득에 대한 수익률. 네. 호텔 황제가 맨 마지막에 기대 수익률 말씀드리죠. 그거는 소득에 대한 수익률만 이야기한 거지 자본 수익률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처분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유했던 기간 동안 우리가 양도 차익은 보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원가는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리수선비 투자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금이죠. 여기에서 세금에서요 조금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세금 항목이 쭉 나열해 보면 취등록세가 있고요.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향후에 처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양도 소득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세금이 우리를 항상 곁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섯 가지 세목이 항상 저희 뒤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취득 원가에서 계산하시는 세금 여기서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세금은요. 취등록세 포함되고요. 취등록세 포함시켰죠? 네,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내가 거기에서 과세 표준 곱하기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몇 프로죠? 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죠. 네. 여기는 내가 그만큼 소득에 대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가로서의 취급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안 들어가고요. 재산세 들어갑니다. 재산세. 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이 납부를 하셨다면 들어갑니다.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출에 관계없이 제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에 도래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됐을 때 납부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는 포함되는 세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향후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했죠? 네, 취득했습니다. 보유를 했습니다. 향후에 처분하기 전에 이런 원가를 계산하실 때 이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시면 본인이 투자하신 취득 원가를 그대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만약에 20억에 해당되는 모텔을 취득하시고 취득록세 네, 20억이면 약 1억 정도 나오겠죠? 약 1억, 네, 1억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취득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리수선비 투자하셨고 여기서 가장 취득 원가 중에 요즘 추세가 이 세금 중에 말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에서 세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세금이 올라다 보니까 취득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개념이죠. 취득 원가가 여러분 감정가가 어떻습니까? 감정가 저 볼까요? 네, 감정가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까? 감정가가 낮은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까? 당연히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겠죠. 제가 20억에 샀을 때 감정가가 23억이었어요. 23억. 이때 매출과 현재 내가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이 매출을 제가 꾸준히 유지를 했습니다. 꾸준히 유지를 했고 수리수선비 투자했고요. 그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있죠? 네. 이 부가가치세도 감정가 증빙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감정가가 더 높아졌어요. 한 7억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죠. 네. 매출도 중요하지만 시가표준액이 높아졌습니다.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가 높아졌어요. 공시지가가 높아졌다. 우리 감정 낼 때는 시세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시가표준액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가표준액,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올랐으면 당연히 감정가도 오르겠죠. 감정가도.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가 처분이 도래했을 때 27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샀을 때 20억이었고 감정가가 23억인데 현재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제가 한 26억에 팔려고 그래요. 26억. 네. 원가가 말이죠. 취득 원가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4억 정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네. 원가가 24억까지는 안 들었겠다. 그죠? 20억에 사셨으면 뭐 세금까지 납부하셨더라도 원가가 한 3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가가 23억. 그래서 26억에 이제 팔려고 했는데 감정을 알아봤더니 감정이 27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감정가보다 매가가 매매 가격이 더 높죠? 네. 감정가보다 일반적으로 네. 매가가 더 높습니다. 매매 가격이. 네. 매매 가격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럼 호텔 황제도 말이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A 모텔이 하자가 없습니다. 네. 하자가 없어요. 그럼 감정가가 27억 나왔으면 제가 26억에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27억이 감정가면은 제가 28억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굉장히 호텔이나 모텔의 매매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부 우리 그 의뢰인들께서는 전화 오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 좀 하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싼 모텔이나 호텔이 있으면 좀 중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물건은요. 하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하자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하자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부득이하게 하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물건은 취득해도 치유하기가 좀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침체됐더라도 호텔, 모텔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금 항목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 납부해야 될 세금 때문에 취득 원가가 오히려 상승해서 말이죠. 지금 매매 가격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호텔이나 모텔은 지금 일반적으로 상승률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 황제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많이 강조도 드리고 중개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요즘 추세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 말이죠.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신축은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오픈을 해서, 사실은 이 기간이 가장 큰 리스크가 큰 기간이죠. 이 기간. 이 기간. 오픈해서 말이죠. 매출을 정점을 찍는 이 기간. 이 기간이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큰 기간이에요. 리모델링을 한 두 달 했다. 이 기간은 리스크 기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 매출 정점을 올릴 수 있는 이 기간. 이 기간 안에 주어진 기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5개월, 최대로 봤을 때 6개월. 네. 이 사이에 모텔 같은 경우는 매출을 정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때 정점을 찍지를 못하면 매출이 꺾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꺾여버려요. 여기까지 정점을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가장 큰 리스크 기간인데요. 지금 일부 우리 의뢰인님, 고객님께는 제가 이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직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호텔이나 모텔에서 파생되는 조금 공통 분모 이외에 파생되는 영업 노하우를 호텔 황제가 좀 많이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실습도 좀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모델링 완료된 물건이 너무 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을 해서, 네, 신축 이하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중간에 수익률도 누리면서 중간에 리스크를 안고 사시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일부 그런 추세도 있다. 네, 여러분께서 이러한 추세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강의 내용을 가지고요, 해당 물건을 이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시고 본 물건을 한번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 수원에 입주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9094번에 해당되는 물건이죠. 사용 승인일 2003년 10월 12일 날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대지면적 304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92평입니다. 연면적 1154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349평이죠. 매가 현재 2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5%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22억, 현재 용자 15억. 따라서 실인수가, 매가가 22억이면요 최대 용자가 22억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금융권에서 책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죠. 조건부 5억 리모델링하는 조건부로 22억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5억이 있으시면은 리모델링 5억을 투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요, 우리 경험이 많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뭐 잘 아실 건데, 우리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매매가 된 거니까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매매 가격만큼 네, 융자가 나오시는 물건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융자는 이제 2금융이죠. 예. 이렇게 조건부 상품은요 1금융권에는 없습니다. 2금융권에만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실 때에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만큼 융자가 나오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매출이 1800만원인데요. 1800만원인데 리모델링 5억 투자했을 때 말이죠. 네. 리모델링 네. 5억 투자시 네.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 매출은 호텔 황제가 분석해 보니까는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여기에서 5천만원은 예, 여기서 정점이죠? 정점 5천만원 예.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처음부터 5천만원이 아니고 정점을 찍은 네, 매출이 5천만원이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게 상당히 이제 제일 리스크가 큰 예,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노하우를 노하우도 봤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5천만원 정점을 예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객실수 네, 31개, 주차 10대, 용도 지역은 네, 일반 상업지역, 공시지가 한 평당 제곱미터당 230만 4천원이고요. 한 평당으로 환산했더니 761만 6,529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수원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네. 본 물건은 보시면은 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매가가 현재 22억인데요. 현재 감정가가 23억 네, 7천만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취득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께서는 얼마에 취득하셨냐면 26억 네, 5천만원에 이렇게 취득을 하셨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감정가가 26억 5천만원 정도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감정가가 하락했죠. 왜 하락했습니까? 취득 당시 월 매출보다도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감정가도 하락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시선이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 이하, 취득가격 이하, 그 다음에 최대 융자, 매가만큼 최대 융자가 나오고요. 만약에 매가가 매도인과 매수인과 또 제가 말이죠. 같이 중개라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합의를 해서 21억 5천이다. 그러면 최대 융자가 21억 5천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실인수가, 자기 자본은 5억을 투자하셔야 이 금융권에서도 융자를 매가만큼 대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권에서 왜 리모델링을 해야 매가만큼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을까요? 네, 이유는 단순하죠. 5억 정도는 리모델링을 투자를 해야 월 매출이 상승을 하겠다. 네, 상승을 하겠다. 이 상승 매출이 이제 금융권에서 예상하시는 월 매출과 또 제가 현재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호텔 황제가 예상하는 매출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거의 뭐 같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시선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 원 주체는 같은 거기 때문에 월 매출이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5천만원, 호텔 황제가 5천만원 예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5천만원은 매출이 나와야 융자를 22억을 해줬을 때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 자금과 필요 경비를 차입자가 부담할 수 있겠고 또 일정한 수익이 발생이 돼야 또
열정이 식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을 리모델링을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경기도 이제 수원에 입지한 현재 물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하. 네. 여기 지하가, 예. 좀 적어볼까요? 네. 지하층에 여기가 이제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네. 위락시설이 있는데, 네. 여기 위락시설은 현재 소유자께서 네,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 임대 중이고, 보증금이 4천만 원에, 4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네. 월 200만 원. 그러면 호텔 황제님 좀 이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 5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증금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5억에서 마이너스 4천. 이거 승계 받는 거니까 4천. 임대를 주신다면 그러면 4억 6천만 원만 자기 자본이 있어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왜? 금융권에서도 지하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200만 원에 임대 중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4천만 원을 우리가 승계받고 4억 6천만 원만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융권에서 말이죠. 이 지점이죠. 지점에서 이제 본점이 이제 승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본점에서 승인이 안 날 수가 있어요. 5억이. 4억 6천만 원만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본사에서 본점에서 이게 승인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보증금을 배제를 하고 실인수가 5억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5억이 나오면 4천만 원에 대한 여유자금이 더 발생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쪽이 이제 양방향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모텔이 있죠. 네, A모텔이 있으면 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고요. 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방향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이자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그리고 월 매출이 네, 5천만 원이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 네, 22억 네, 우리가 최대 융자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셨을 때 이자율은 네, 4.5%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22억에 1년에 대한 이자가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하셔야 되냐면 825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월 매출 1,800만 원 가지고는 뭐 할 얘기가 없죠. 네. 그래서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네. 월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네. 5억 투자하시죠? 월 매출 5천 중에 한 달 순수익은 1,7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40.8%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8% 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의 리스크만큼, 리스크만큼 그만큼 수익이 더 플러스가 요인이 돼서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여기가 이제 자기 자본이죠? 분모가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분모가 낮으면 수익률은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죠? 역비례 관계죠?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하시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이렇게 낮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5억을 투자해서, 소액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물건, 특히, 수도권에서 말이죠. 그 물건이 흔치가 않습니다.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5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 대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말이죠.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5억을 투자하시면서, 대지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한 10억씩 투자하신다면 100평이 넘겠죠. 그렇죠? 그런데 5억을 투자했을 때에는 대지 면적이 100평이 넘는 물건은 없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5억을 투자했을 때 대지 면적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요즘 추세가 신축이냐,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냐, 리모델링이 완료한 물건이냐, 거기에서 파생되는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말씀드렸고요. 또한 취득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매매 매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지금 경기에 침체된 것과는 무방하게 아직까지는 숙박업은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저하게 시장가격 이하, 감정가격 이하로 중개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한 경기도 수원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 감정가 이하, 취득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건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